고성 산불이 크게 확산한 것은 영동지방에 불어닥친 강한 바람 탓이 큽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강해지는 국지적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불티가 강하게 몰아칩니다. 한번 불길이 닿은 집은 순식간에 화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산에서 발화한 불은 멀리 떨어진 아파트 인근까지 위협합니다. 저기 다 왔어. 뭐 어떡해. 당시 강원도 지역에는 초속 35m의 강풍이 불었고, 간성 지역에도 초속 26m, 속초 강릉은 초속 18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이틀 전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강풍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이렇게 세서 지금 적극적인 지금 진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의 확산은 국지적 강풍인 양간 지풍의 영향이 큽니다. 양간 지풍은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으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사면을 따라 내려가며 강해지는 국지적 강풍입니다. 강원 대형 산불 대부분이 이 양간 지풍의 건조특보 상황이 겹치며 발생했습니다.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됐던 2005년 양양 산불 모두 이런 양간 지풍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양간 지풍에 바람에 실린 불씨는 바람의 속도대로 확산하게 됩니다. 화력수보다는 침엽수가 많은 강원도 식생은 송진 등으로 인해 산불에 취약하고 진화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